시인 바르트리 하리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감각의 쾌락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감각들이 나를 즐기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내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나를 쓰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요. 이런 순간이 자주 있지요. 스스로의 삶을 밝게 보지 못하고요.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욕망을 그렇게까지 무시해선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쾌락을 따라 쾌감을 추구하는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은 스스로를 축내고 있다는 걸 나 자신도 알고 있으면서 쉽게 놓아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욕망의 본성이 확장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욕망은 조금만 충족시키고 나면 더 많이를 외치며 더 많은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폭로하듯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일, 사람이나 마음, 그 무엇을 가지고 있건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일 때는 멈추지 못하고 더 쌓아가기를 원하게 되지요. 화나 미움이나 짜증, 불평, 불만, 시기 질투와 같이 가지고 있으면 괴로워지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거는 나의 성격이야.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마음, 불편한 습관이 신경 쓰이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정리하고 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